혈관이나 내장 등의 계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의료기기 스텐트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스텐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MI텍이 스텐트웨이 기기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현장에 박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MI텍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MI텍은 현재 비혈관 스텐트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요. 비혈관 스텐트 부문 국내 1위, 세계 5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텐트는 신체의 혈관이나 식도, 내장이 좁아지는 경우 해당 부위에 삽입해서 계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삽입형 의료기구인데요. MI텍은 이달 중순쯤 스텐트 제품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품목 허가를 취득해 제품력에 대해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시장의 약 40%, 글로벌 시장의 40%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이제 작년부터 시장 진입을 해서 요번에 한 건을 더 추가해서 이제 풀 라인업을, 제품의 풀 라인업을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의 40% 정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MI텍은 300여 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상태인데 향후 다양한 형태의 제품 확장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이룬다는 계획을 앞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기반해 회사 측은 오늘 포트폴리오 확장 계획 중 하나로 혈당 측정기 제조 사업에 나선다고 밝힌 것입니다. 영업 양수도 계약을 통해 GMS바이오의 혈당 측정기 제조 사업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GMS바이오는 지난 2013년 설립된 의료기기 제조 기업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개인용 혈당 측정기를 비롯해 스마트폰 연동 제품 등 GMS바이오가 확보하고 있는 제품의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박진영 대표는 이를 기반으로 제조 경쟁력과 글로벌 유통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혈당기 사업은 상대적으로 이미 시설을, 생산 시설과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MIT 갖고 있는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한다면 동남아 쪽 국가의 입찰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고요. 내년 이후에는 뭐 글로벌 회사의 OE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I텍은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부터 유럽과 미국 등 의료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60여 개국에 스텐트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73%를 해외 시장에서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MI텍은 비혈관 스텐트 부문에서 이미 상당한 시장 지위와 시장 내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3년 내 비혈관 스텐트 글로벌 톱3 안에 들어가는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6천억 규모의 소화기 스텐트 시장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MI텍, 16조 원 시장이 형성된 혈당 진단기 시장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MI텍에서 팍스경제TV 박경현입니다.